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 어떻게 살까요? 돼지우리에서 살 것입니다. 돼지우리에서. 은혜 아니면 너무나 귀한 찬양입니다. 우리 오늘 새해가 밝았는데 한번 밝은 얼굴로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을 축복하십니다 하고 서로 한번 새해 인사를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귀를 한번 모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순복하되, 순복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습니다. Submission, submission. 순복하되, 순복한다는 그 말의 뜻은 내 중심이 가장 예수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칼과 총으로 한 나라를 정복하면 그 백성들이 칼과 총이 무서워서 순복하긴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하나도 순복하지 않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중심에서 순복하게 됩니다. 이게 가장 예수다운 모습이고 가장 참신앙인 godly한 모습입니다. 순복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 하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이 순복할 때부터 옵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라고 부릅니다. 구주, Savior and Lord. 그게 무슨 뜻인가요? 그분의 주권 앞에, 왕대심 앞에 내 인생이 완전히 순복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이 하나도 make sense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참 믿는 자의 모습이고 예수를 주로 모시고 성도가 된다는 의미이고 구원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예수가 구주이시면 그 예수 앞에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분 한번 아멘해 보시겠습니까? 그런데 죄는 본질상 우리가 태어날 때 죄 가운데 태어났거든요. By nature 우리의 DNA 속에는 다 이 죄의 본질이 있는데 죄의 본질은 나의 주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한테도 내 인생을 맡기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나를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부모한테까지도 진짜 마음으로 순복하는 것은 오직 예수 안에만 있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만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모든 우리 인간의 죄의 본질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우린 그렇게 살아갑니다. 예수를 만나서 여러분의 본질이 바뀌기 전에는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죽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너희들이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번 물을게요. 속으로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부에 순복하십니까? 문정권, 윤정권 하면서 맨날 크리티사이즈하고 함부로 하십니까? 순복하십니까? 제가 좀 더 깊은 거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은 교회 목자에게 순복하십니까? 저를 보고 자기 위해서 그런 얘기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어머니 아버지에게 진짜 순복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깊은 마음 속에서 진짜 부모님 그리고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께 순복하십니까? 참으로 회심한 성도의 사인, 증거 중에 하나는 저는 늘 이걸 붙들고 목회를 했는데요. 말라기 4장에 진짜 예수가 오고 메시아가 오면 저의 마음이 아비가 자식에게로 돌아갈 것이고
자식은 아비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왜 이런 말이 성경에 있을까요? 그만큼 아비하고 아들하고 멀리 있는 관계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아비를 진심으로 순복하십니까? 아니면 증오하고 원망하고 분노에 차 있고 마음이 쓰고 무관심 가운데 멀리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만큼 살아보니까 말이죠, 가족들끼리도 원수같이 사는 가족들이 많더라고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재산 때문에. 부모하고 자식과 관계도 그렇고요, 형제 관계도 그렇고 많더라고요. 이게 가끔 있는 게 아니에요. 많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앞에 나의 생애의 주권을 드렸다면 하나님의 교회의 목자 앞에 순복하십니까? 순복하지 않는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산다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대로 산다는 얘기입니다. 순복이라는 단어는 군대에서 쓰는 말인데 후포타소라는 말은 내가 누구의 밑으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누구의 밑으로 들어간다. 그런데 총칼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을 막 하면은 여러분들 할 수 없이 항복해야 돼요. 순복해야 돼요. 하지만 마음은 저들을 증오하고 미워합니다. 예수 믿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로 여러분을 다 만나 주셨습니다. 그 은혜와 긍휼 앞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아까도 얘기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묵상을 하는데 말이죠, 탕자 스토리가 생각났습니다. 탕자가 둘째 아들인데요, 아주 형편없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한테 그때 이제 고대 시대에 유산을 받아야 되는데 아버지가 죽어 유산을 받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유산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작은 아들이. 지금도 그런 일 뭐 종종 있죠. 그렇죠? 대놓고 내놓으라는 자식들 있죠. 달라고 그랬는데 이 아버지가 순순히 줍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받자마자 먼 데로 간다. 아버지를 멀리 하길 원한 거예요. 재산만 받고. 얼마나 이게 진짜 배은망덕한 놈입니까? 그래가지고 막 탕진하다가 결국에 어디에 가게 되냐면 돼지우리에 가게 됩니다. 유대인 청년이 돼지우리에 간다는 것은 가장 밑바닥에 갔다는 얘기입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 근데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요. 거기서 무슨 생각이 났죠? 아버지가 생각났어요. 아버지가 생각나니까 내가 이렇게 돼지우리에서 살 게 아니지, 내가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지. 이게 예수를 믿는 거거든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지 하면서 마음을 먹는데 무슨 마음이 들어요? 거기 나오는 마음이 내가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다 하고 자기가 연습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아들의 하나로 일컬음을 자격이 없습니다. 아들이 둘밖에 없어요. 근데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를 종의 하나로 써주시옵소서.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죠? 그리고 돌아옵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형이 있는데 형은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봉사했나 봐요. 그렇죠? 열심히 일하고 봉사했는데 그 속마음은 어땠어요? 속이 중요해요. 속이. 어땠어요? 굉장히 자기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 저 나쁜 놈이 저기 창기들이랑 돈을 다 탕진하고 하는데 저딴 놈은 왜 받아주고,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평생을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그 송아지는커녕 욕 많은 염소 새끼 하나도 안 잡아주냐고 대들었어요. 그건 뭐죠? 종교인의 모습입니다. 유대인들의 모습. 교회 안에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건. 근데 순복이라는 게 뭐예요? 바로 탕자의 마음입니다. 그게 신앙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누가 우리 기독교의 가장 순복의 가장 좋은 example이죠? 예수님. 그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해가 되십니까?
순복은 이렇게 노력하는 척하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는 절대로 못해요. 여러분, 속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겉으로 전혀 못해요. 겉에서부터 안을 바꾸려고 하는 건 종교예요. 종교, 유교, 불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나 속사람이 바뀌면 내 인생이 바뀌는 건 기독교 복음이에요. 이해가 되신 분 한번 아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submissiveness is Christ-likeness. 내가 진짜 순복하는 사람인가? 내가 내 부모님께 순복하는가? 내가 이 교회 목자에게 순복하는가? 내가 이 정부에, 오늘 정부에 순복하라는 말이 나오는데 말이죠. 정부가 정부 같아이지 말이죠. 그쵸?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정부면 어떻게 거기에 순복을 합니까?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쓴 정부가 누구죠? 로마 정부입니다. 로마 정부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사도 바울을 목을 치고 사도 베드로를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은 것이 로마의 가이사인 네로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황제 앞에 순복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복하십니까? 아니면 평생 순복하지 않고 평생 대적하고 살아갑니다. 말안 듣고 내 멋대로 살고 저좀 한번 보세요. 저 봐주세요. 아니면 평생 내 멋대로 삽니다. 내가 왕이에요. 내가 잘나고.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광대하심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는 끝없이 핍박하고 조소하는 소리들이 들립니다. 왜 당신은 맨날 그런 죄 얘기만 해? 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좀 현실적인 얘기를 해? 밤낮 듣는 얘기입니다. 설교할 때. 목사님 좀 현실적인 얘기를 하세요. 현실적인 얘기를. 밤낮 이거 하는 소리들입니다. 왜죄 얘기만 합니까? 먹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들고 이민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결혼이 얼마나 힘들고 결혼 이돈 문제가 얼마나 큰데 왜 밤낮 그런 얘기만 합니까? 라는 말들을 늘 합니다, 사람들이.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서 이 땅에서 살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이 있는데 이 땅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가 정부한테 말을 들어야 될까요, 안 들어야 될까요? 상관이 있나요, 없나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거. 그렇죠?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천국 시민으로 건져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같이 한번 반짝 진짜 웃으면서 그렇게 예배 드려 보세요. 여러분은 빛이라. 어둠이 아니다. 빛이 하는 일이 뭘까요? 어둠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어둠. 여러분 세상 사람들 어둠에 사는 거 아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스토니브룩에 가서 우리 첫 번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이제 거기서 기도회를 했는데 말이죠. 그 예배에 참석한 한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저께 들은 얘기예요. 어저께 들은 얘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전했는데 무슨 말씀 전했냐면 제가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 가지 전했는데 지난주 제가 전한 말씀 똑같이 전했는데 그 중에 기독교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all or nothing. 다 믿든지 아니면 말든지. 그리고 또 하나 뭐를 전했냐 하면 종교인과 진짜 거듭난 사람의 그 마음의 자세가 뭐가 다르냐면 죄에 대한 태도. 종교인들은 자기의 죄에 대해서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진짜 예수 만난 사람들은 그 죄가 아주 밉고 힘들고 그래서 십자가로 늘 가져가요. 이 말을 전했거든요. 그런데 어저께 저희가 기도회를 거기 가서 하고 거기 그 리더들이랑 제가 바이블 스터디를 했어요. 한 1시간 바이블 스터디를 했는데 그 청년이 가지 않고 남더라고요. 저랑 할 얘기가 있대. 그래서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지난주 말씀을 듣는데 말이죠. 제가 제 앞날에 대해서 너무너무 앵처스해서 막 잠을 못 자겠다는 거예요. 잠도 못 잤겠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밤에 자기가 깼대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는데 It is all or nothing.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 마음을 먹고 회개했대요. 그러면서 뭐를 얘기했냐면 이 청년이 하는 어저께 하는 얘기예요.
종교인과 진짜 신앙인의 차이는 뭐냐 하면 자기의 죄에 대해서 종교인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죄가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진짜 신앙인은 그 죄가 너무너무 괴로워서 십자가에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를 나누는 거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빛이 비춰줘야 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를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아내가 지금 어둠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지금 어둠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냥 아주 아주 어둠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맨날 고민하고 맨날 숨어 살고 맨날 앵처스하고 어둠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살고 싶은 의욕이 없는 그런 삶. 오늘 하나님 말씀 볼까요? 지난주에 전한 말씀 11절 12절인데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같이 우리는 migrant and immigrant 그게 우리예요. 우리 인생이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거류민과 같이 나그네와 같이 이 세상이 우리의 집이 아니에요. 우리의 나라가 아니에요. 본국이 아니에요.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영적 싸움을 살려는 거죠. 너희가 이방인들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너희의 선한 삶을 가져서 너희를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인생을 보고 하나님이 오시는 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여기까지 봤습니다. 즉 우리의 삶에 사람들이 비방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맨날 비방해요. 맨날. 저 맨날 죄 얘기만 해. 맨날 사는 거하고 상관없는 얘기만 해. 맨날 비방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은요. 그렇죠?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대적하지 말고 내 삶으로 그들에게 보여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저들이 은혜, 복음을 깨닫기 시작할 때 그 선한 삶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 그 삶이 어떤 삶인가? 여기 13절에 보니까 오늘 중요한 얘기하는데 진짜 이 땅에서 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부나 이 소셜 이 인스티튜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어야 되나? 우리 완전히 무관심하고 아무것도 참여 안 하고 순복 안 해야 되겠죠?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가르치는지 한번 보세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정부한테 순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맨날 정부를 크리티사이즈해요. 대통령 크리티사이즈해요. 거버너 크리티사이즈해요. 그리고 데모해요. 데모하는 게 그게 완전히 반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하고. 그리고 뒤집어 엎으려고 그래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냐면 인간의 모든 제도 앞에 순복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아멘이 되십니까, 여러분? 잘 안 되실지도 있을 수 있어요. 집사님 아멘 되시나요? 아, 회개하는 마음으로. 네, 아멘이에요, 아멘. 그런데 키가 여기 있어요. 키가 어디냐면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우리가 순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계시기 때문에 순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은요 부모한테도 순복하지 않습니다. 남편한테 순복하지 않습니다. 교회 목자한테 절대로 순복하지 않습니다. 자기 멋대로 삽니다. 정부한테 순복을 한다? 절대로 순복하지 않습니다. 여기 근데 순복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15절에 보면 우리말에는 왜 그게 없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15절에 This is the will of God.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야 되겠지요? 아니면 내 뜻대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것이 성도입니다. 성경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저 좀 한번 봐주세요. 성경은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살아야 결혼이 좋아지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책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결혼을 어떻게 살아야지는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은요, 방법이 아니에요. How to 북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싶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나님 앞에서 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여러 말을 많이 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나님 앞에서 하고 싶습니다. 저는 결혼 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하고 싶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이것도 직장입니다. 제가 목회자의 직장을 하나님 앞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How to live to God. 이게 기가 막힌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그거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려 합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요, 하나님한테 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랑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돈 버는 것도 하나님이랑 상관없이 살아가고요, 돈 쓰는 것도 하나님이랑 상관없이 살아가고요, 사람들 대하는 것도 하나님이랑 상관없이 살아가고요, 그냥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건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요, 하나님을 이해하지도 못하고요,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에 대해 누상 관심이 없어요. 죽었기 때문에. 죽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그 무덤 속에서 나사로를 부르신 것 같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나오면은 하나님이 가장 큰 현실이 됩니다. 내 부인보다도 더 큰 현실입니다. 내 사업보다도 더 큰 현실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현실이 하나님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 있죠, 여기서요? 가장 큰 현실은 하나님 앞에서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그리고 결국에 제 책임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 힘으로, 율법대로 내 힘으로 살지 않는다는 얘기죠. 내 힘으로 더 이상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죽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살려 하라 함이라. 그게 어떻게 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을 향하여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 좀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살고 계십니까? 저는 강단에서 외쳐하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귀를 즐겁게 해드리는 게 아닙니다. 일주일 동안 너무 힘드셨죠? 감기 몸살 때문에 힘드셨는데도 교회 오셨네요. 너무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말은 속으로 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고 계십니까? 지금 오늘 돌이키십시오. 한번 아멘 해보세요. 오늘 돌이키십시오. 그래야 살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생이 아니면 내 멋대로 사는 죄 가운데서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자, 조금만 더 설명하도록 할게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주를 위하여 순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의 생이 정말 예수님의 주권과 왕 앞에 순복하기 때문에 정부한테 순복한다는 것입니다. 순복하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순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한테요, 예수 진짜 만나기 전에는 별로 관심도 없어요. 진짜로 순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진심으로 순복하십니까? 아니면 부모를 원망하고 잘못하면 깔보고 아니면 귀찮게 여기고
아니면 그냥 하는 척해야 되니까 하고. 너무 슬프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죄악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버러지 같은 인생을, 돼지우리 안에서 잘 살아보겠다고 사는 이 미련한 인생을 깨워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그래서 진짜 마음 자세를 주시는데, 내가 아들의 하나로 일컬음을 여길 자격이 없습니다. 나를 그냥 종의 하나로 써주소서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신다면, 우리가 부모님 앞에, 교회 목자 앞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남편 앞에, 아내 앞에, 그리고 정부 앞에 순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정부를 우습게 보는 것은요,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 정부를. 어느 정부를요? 바이든 정부도 그렇고요, 지금 윤 대통령 정부도 그렇고요, 로마 정부도 성경은 순복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 정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멸시하고 죽이는 그 정부를 하나님, 우리 성경은 정말 순복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구약 성경에 진짜 역사적인 예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시민인데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수 있을까? 제가 한몇년 전에 예레미야서 29장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하나님의 말을 안 듣고 우상숭배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를 멸망시키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나라를 아예 멸망시켜버립니다. 바벨론이라는 하나님의 손을 사용하셔가지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요, 하나님을,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아주 멸시하는 자였었습니다. 근데 그 나라를 통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짓밟아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옛날에 우리가 중국한테 많이 그렇게 당했죠. 전쟁에 치면 어떻게 되죠? 그 포로들을 다 데리고 갑니다. 그쵸? 포로들을 데리고 가서, 인질로 데리고 가서 그들을 노예로 사용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거 좋은 일 아닙니다. 굉장히 화딱지나는 일입니다. 정말 나라가 망했습니다. 초토화됐습니다. 완전히. 예루살렘이 다 부서지고 왕과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마치 걸 안에 끌려간 것처럼, 당나라에 끌려가는 것처럼. 상상이 되세요? 여러분 가족들이 끌려갔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어떻게 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서 29장 4절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의 연대와 경계를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끌려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나님 참 여유도 있으세요. 그렇죠? 포로로 끌려갔는데 집 짓고 살래요. 그리고 밭을 일궈서 거기서 나오는 그런 프로듀스를 먹고 살래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아내를 맞이하고 자녀를 낳으며, 그냥 결혼하래요. 그리고 자녀 낳으래요.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이하여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라. 계속 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건 바로 다음 구절이에요. 하나님이 그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러분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한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라고 그러는지.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그 도시의 평안을 구하라. 샬롬을 구하라.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도시의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평안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는 분만 한번 아멘 해보세요. 이해가 되시길 바라요. 안 그러면요, 뭐가 뭔지 모르고 살아요, 사람들이요.
뭐가 뭔지도 모르고 인생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 믿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요. 적국인지 이게 내 진짜 아군인지도 모르고 살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러분 거기서 종살이하고 있었습니다. captive, 포로였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집을 짓고 살라, 밭을 일구라, 결혼하라, 자식들을 낳아라, 자식들을 시집 장가 보내라. 근데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는 그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평안을 구하라, 그 도시의 평안함으로 너희가 평안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미국에 하나님이 왜 보내주셨죠? 우리 돈 많이 벌어서 잘 살라고? 그건가요? 저좀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제가 여러분한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미국에 우리 보내주셨죠? 여러분 잘 먹고 잘 사시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주라고 부르신다면 그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을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도시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빛으로 살라고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대사로 살라고 보내셨습니다. 여기에 한번 아멘해 보시겠습니까? 아멘은 네, 맞습니다, 하나님. 이란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은 예수님의 사람들이 하는 반응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아멘이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왜 순복하게 돼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순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꼭 대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밤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길 원합니다. 마치 그 청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밤에 자다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온 역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지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정부가 로마 정부라는 것이요, 칼로 다스리는 정부였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거를 사랑으로 다스린 그런 정부가 아니었었습니다. 칼로 다스리고 결국엔 네로 황제가 가장 핍박하면서 AD 60년쯤에 그 로마에 불을 지르고 이스라엘 사람 아 저기 그 기독교인들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목을 쳤습니다. 베드로를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 죽였는데 바로 그 전에 베드로가 쓴 글이 베드로전서입니다. 로마 황제에게 순복하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라. 왜? 주를 위하여. 여러분 주를 위해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래요. 로마서 13장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똑바로 하셔야 합니다. 각 사람 위에 있는 모든 권세들에게 순복하라. 권세는 모든 authority, 정부나 이런 모든 authority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니. 그게 insurrection이에요. 그게 데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저들은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느니라. 제가 이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정부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시나요? 여기 정부에 세우신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제도를 위하여, 13절, 인간의 모든 정부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왕에게, 14절, 그 왕이, 정부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정부를 세우시는 거예요. 완벽하다고요? No, 전혀 완벽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왕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대통령일 수도 있어요. 아주 더럽게 진짜 정치하면서도 왕이 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마치 네로와 같이.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를 믿고 순복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 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순복하지 않아요.
부모한테도 순복하지 않고 목자한테도 순복하지 않고 아무한테도 순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순복하십니까? 여러분 순복하십니까? 남편에게 순복하십니까? 남편 같아야지 순복을 하지. 아내에게 순복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복하라.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기 때문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절대로 안 합니다. 그래서 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몰라서 안 한다고요? 아니요, 몰라서 안 하는 거 전혀 아니에요. 마치 탕자와 같이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의 복음을 만나면 반드시 순복하는 자가 됩니다. 아시겠죠? 역사를 보면 네로 황제가 바울의 목을 베었고 베드로의 십자가를 거꾸로 달았습니다. 그런데 그 정부를 세우신 뜻은 하나님이 사람들의 악행을 그대로 놔두면 이 온 세상이 완전히 그 무질서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복음이 영혼을 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영혼의 구원의 역사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어느 정도 악행을 벌하고 선행을 이렇게 포상하는 그런 정부를 세워놓으셔야 복음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계속 무식한 말들을 해요. 그거 아십니까? 목사님 왜 죄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해요? 그 무식한 말입니다. 성경이 죄에 관한 건데 우리 구원이 죄에 관한 건데 진짜 무식한 말입니다. Ignorance. 뭐를 그러니까 공부를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ignorant하다는 얘기입니다. 내 영혼에 뭐가 가장 소중한 건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순종하는 삶, 순복하는 삶이 가장 예수를 닮은 삶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예수님은 지금도 종의 형체를 갖고 계십니다. 예수가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는데 뭐 어떻게 섬기셨어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십자가에서 죽어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런 예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16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우리는 정부의 종들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종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우리의 allegiance는 정부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정부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순복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열쇠는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열쇠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십니까? 여기에 열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의 주이시고 주권을 갖고 계신 분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순복 안 합니다. 남편한테도 안 하고요. 목사한테도 안 하고요. 대통령한테도 안 하고요. 대통령 그놈 맨날 경어를 막 쓰잖아요. 그렇죠? 그 바이든 맨날 성경은 순복하고 기도하라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목자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진심으로 묻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순복하겠습니까? 순복의 삶을 사십니까? 예수의 삶을 사십니까? 그게 예수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16절, 17절 뭇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뭐 그냥 이런저런 말 그냥 갖다 붙여놓은 것 같은데요, 여기에 분명한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 우리 인생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예수의 그 광대하심을 선포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았냐면 모든 사람을 공경해야 합니다. 리스펙트해야 합니다. 안 믿는 사람도 리스펙트해야 합니다. 인간으로 리스펙트해야 합니다. 안 믿는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리스펙트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뭐가 있어요? 너희의 형제들을 사랑하라. 예수 안에 있는 교회를 사랑하라. 여러분 보이시죠? 우리의 allegiance는 정부 하나 안 믿는 데 먼저 있는 게 아니라 동창에 먼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믿는 자들에게 먼저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또 뭐가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이 있고 그 다음에 성도가 있고 그 다음에 온 세상이 있는 거예요. 그게 믿는 자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 좀 보시겠습니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스토니브룩에 지금 조그맣게 교회를 시작했는데요, 제가 첫날부터 그랬어요. All or nothing.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네요. 자다 말고 일어나네요.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자다가 일어나서 얘기하네요.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순복함으로 우리는 이 순복하는 예수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 복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